미래 아이에게 해주고픈 말과 행동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둔 아빠 폴더가 따로 있대. 세상에 공짜는 없다. 요거 이제 가로치고 독서 1권 완료 시 필요한 것 사주기. 아빠가 됐을 때. 좋은 방식이다. 독서를 늘 건강히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 옆을 지킬 것. 본인한테 한 얘기죠. 최고의 아빠시.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루에 한번 이상 할 것.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그 일을 대신해주지 않기. 독립적인 네. 기다리심.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써놓은 뭐 이유가 있을까요? 이 당시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건 나중에 하면 좋겠구나 싶었던 것들을 좀 써놨던 것들입니다. 다 좋은 그래요? 글이네요. 그렇다면 요 얘기 중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? 나는 건강하게 곁에 늘 있어줘. 그게 제일 그렇죠. 중요해. 네, 어머님. 저도 늘 건강한 모습으로 아빠가 곁에 있는 모습. 사랑한다 하면. 아이를 위해서인가요? 아니면 그냥 임영웅 씨가 늘 건강하게 아니. 진짜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. 네. 건강한 가정까지. 근데 그 10년이 언제 채워지나. 그